이거 안남공 입구인데요. 지금 캡카도 지금 멋지게 다니고 낚시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낚시도 즐기신 분도 계시고 캡카 사신 분도 계시고 참승원 자. 그죠, 계단이 좀 처음에는 조금 가파릅니다. 지질 탐방도 오신 성함이 어떻습니까? 의외로 처음 와봤는데 의외로 힐링이 되고 멋진 곳입니다. 모든 분들한테 우리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송도 해안 산책로는 힘시 단련을 위해서 조성한 길이지만 한반도 국내의 전성기인 중성대 백악기 지층을 시기별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남해안 수평선 너머를 조망할 수 있는 세 군데 전망대도 있고요. 재미있는 흔들다리, 산책로 아래 낚시터 등이 산재해 있어 송도 해안 산책로는 남남공을 찾는 이들에게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네요. 송도 해안 산책로에는 태저감이 풍화해 서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 물살의 영향을 받아 경사진 퇴적층을 나타내는 사층리, 물결 흔적이 화석처럼 남은 여는 퇴적층을 뚫고 들어와 굳은 마그마의 암맥 등 다양한 지질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송도 해수욕장, 송도 폭포, 송도 해상 다이빙대, 송도 구름 산책로, 거북선, 남항대교, 영도, 해상 송도 케이블카 등이 조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낚시분들도 계시고요. 무슨 나무예요? 확실합니까? 쌀나무인지?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사진도 찍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해수욕장이네요. 여기서 가족끼리 와서 편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지면 내가 잡아주고. 이게 송도구름 산책로입니다. 성공과 제복, 장수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거북선이라는요. 송도구름 산책로 365일 걸으면 1년 한 해 건강하게 만사 형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 터널이 있네요.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세요. 다복이라는데요. 다복이는 제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거북이 앉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면 복을 준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요. 진짜.